북한 석탄 밀수는 깃털이요 깃털에 불과하다. 저렇게 허다한 북한 선박과 중국 등의 제3국 선박이 북한 석탄을 밀수하면서 돌아갈 때 텅텅 빈 배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적 국가의 배가 우리의 주요한 고에 단순히 석탄만을 하역했을까? 전시 대비 어마어마한 량의 정부비 축미 소진과 쌀값의 50% 이상 60%까지의 폭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 석탄 밀수 선박이 돌아갈 때 정부비 축미를 실고 갔기 때문에 쌀값 폭동이라는 분통 드라마가 터진 것이 아니었던가?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민의 국회라면 문재양 일당의 엄중한 국기문란의 번범행위를 국정조사하여 문재양 정권을 탄핵하라.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민의 국회라면 문재양 일당의 엄중한 국기문란의 번범행위를 국정조사하여 문재양 정권을 탄핵하라. 그러나 북한 석탄의 밀수 수법도 알아봅시다. 1. 목적지를 나후카로 속인다. 2. 목적지를 홀름스크로 속인다. 3. 호출부호를 갑자기 변경한다. 4. 화물선에서 어선으로 둔갑시킨다. 5. 화물선이 아닌 어선으로 위장한다. 6. 국제 마린 트래픽 위치 추적을 회피하려고 무선망을 끄고 운항한다. 7. 행적 숨기려 온통 바다를 빙빙 돌다 입항하는 제재 회피 꼼수를 부린다. 북한 석탄 밀수에 연루된 14척 중 10척이 제3국이 선박이다. 북한의 나진 등에서 석탄을 선적한 후에 나후카나 홀름스크에서 원산지를 북한산에서 러시아산 석탄으로 원산지 세탁을 한다. 2017년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입항이 금지된 선박들은 스카이엔저로,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농호. 대한민국 외교부는 사태가 일파만파 전세계에 망신살이 뻗치고 유엔의 압박이 들어오자 이제사 그동안 꽁꽁 숨겨주던 북한 석탄 밀수 관련 정보를 토설하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전세계가 이미 다 알고 있는 14척의 선박이 2017년 8월부터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산 석탄의 운송에 이용됐다고 뒤늦은 2018년 8월 12일에야 어쩔 수 없이 밝히고 있는 것이냐.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꼼수는 정말 가관이었다. 2015년 기준으로 한 해 1,500억 원의 수익을 안겨주던 석탄 수출이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로 차단된 후 북한은 다양한 제재 회피 꼼수를 시도 중이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8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나온 북한의 석탄 밀수 수법이다. 행적 숨기기. 청홍호는 지난해 6월 16일 북한 난포항에서 석탄적 이튿날 S자 모양으로 복잡한 항로를 그리며 종일 해상을 배회한 청홍호는 6월 18일 중국 산둥성의 펑라이항에 정박한다고 신고했지만 거짓이다. 청홍호는 중국 펑라이항은 거치지도 않고 베트남 칸파항으로 직행 북한산 석탄을 밀매했다. 행적을 숨기기 위해 해상을 빙빙 돌았다. 중국배 후아푸호도 지난해 9월 북한 나진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원산지를 러시아 나후카로 속인 후 베트남에다 밀매하려 했지만 후아푸호는 해상을 배회했을 뿐 나후카항 등 러시아의 어떤 항구도 들르지 않은 사실이 들통나 베트남 당국이 석탄 하역을 거부했다. 그러자 후아푸호는 싣고 있던 석탄을 중국에 팔려 했었다. 또 다른 단골 속임수는 배의 호적에 오른 배의 이름을 갑자기 바꿔버린다. 바다 한가운데서 운항 중인 배의 이름이나 호출부호, 콜사인이나 배의 국적인 기한국가, 플래그 스테이트를 느닷없이 바꿔 신고하는 이른바 배의 국적이나 이름을 바꾸는 배의 신분 세탁 또한 북한이 애용하는 수법이다. 신광하이호는 지난해 8월 북한 송리망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 하이퐁항으로 향하던 도중 국제해사기구 IMO 위 식별번호와 이름을 변경했다. IMO 번호는 배의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인 고유번호다. 이스트 글로리 7호는 지난해 8월 난포항에서 싣고 온 석탄을 중국 광저우항에 풀기 전에 배의 등급을 화물에서 어선으로 바꿔 신고했다.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돼 현재 군산항에 억류 중인 탤런트 에이스호, 종전 명칭 신성하이호는 배의 길이를 자주 바꿔 신고했다. 이 경우 위성사진을 구해 육안으로 대조하지 않는 이상 과거 문제가 있는 선박이었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제3국 선박 이용.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전문적인 사기 수법이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번 북한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 14척 중 10척이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이다.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이 선박들은 러시아의 홀름스크항을 집중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는 지난해 8월 안보리 제재결의 이전에는 거의 이용되지도 않았던 신규 항로이다. 이곳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바꾸는 둔갑술의 본거지였던 것이다.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나온 배가 홀름스크항에 정박하며 석탄을 내리면 즉시 제3국 선박이 같은 터미널에 정박해 석탄을 싣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도 석탄 원산지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위조됐다. 관세청이 어쩔 수 없이 밝힌 7건 모두 러시아 홀름스크항을 거쳐서 원산지를 세탁한 것이라고 한다. 위치 신호 끄기. 북한산 석탄을 빼돌릴 때 선박들은 항상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선박 식별장치인 AIS를 껐단다. 관세청에서 어쩔 수 없이 밝힌 직훈 7호는 지난해 4월 9일 대한해역 부근에서 AIS 신호가 끊겼다가 닷새 뒤인 4월 14일 러시아 나후카항 근처에서 AIS 신호를 다시 가동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다. AIS를 끄고 4월 12일 석탄을 밀수한 직훈 7호. 그러나 입에는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선적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찍혀 범죄의 덜미가 잡혔다. 페트럴 7호는 2017년 7월 20일 중국 다레낭 인근에서 AIS를 껐다가 일주일 뒤인 2017년 7월 27일 서해상에서 AIS를 켠 것이 들켰다. 그 사이에 흘수가 4에서 6.9로 가라앉아 북한 태안항에서 석탄을 싣고 우리 한국에 밀수하러 출항한 것으로 유엔 전문가 패널에 들키고 말았다. 북한 석탄 밀수는 깃털이요 깃털에 불과하다. 저렇게 허다한 북한 선박과 중국 등의 제3국 선박이 북한 석탄을 밀수하면서 돌아갈 때 빈배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적 국가의 배가 우리의 주요 항구에 단순히 석탄만을 하역했을까? 전시 대비 어마어마한 양의 정부비 축미 소진과 쌀값의 50% 이상 60%까지의 폭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 석탄 밀수 선박이 돌아갈 때 정부비 축미를 실고 갔기 때문에 쌀값 폭동이라는 분통 드라마가 터진 것이 아니었던가?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민의 국회라면 문재양 일당의 엄중한 국기문란의 범법행위를 국정조사하여 문재양 정권을 탄핵하라.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민의 국회라면 문재양 일당의 엄중한 국기문란의 범법행위를 국정조사하여 문재양 정권을 탄핵하라.